안녕하세요, 박래매입니다. 오늘은 모델로켓 모터마운트 방법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엔진과 바디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 많이 당황했습니다.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접하시면 많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켓 엔진 마운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이스테스 모델 로켓 엔진 마운트, 두 번째는 CNC 가공 로켓 엔진 마운트, 세 번째로는 PVC 로켓 엔진 마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품으로 파는 로켓 벤치마킹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저번에 이스테스 모델 로켓 세트를 구매하여 조립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테스 모델 로켓 조립기는 우측 상단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테스 로켓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소개해 드렸듯이 가늘고 긴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처럼 모터에 딱 맞는 직원을 사용합니다. 종이건 위에 바디와 연결할 수 있는 초록색 종이링을 한 번 더 부착해 줍니다. 혹은 그 도넛으로 생긴 원판형을 끼워서 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플라스틱 핀 안에 종이관으로 만든 로켓 엔진 마운트를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그 종이관 안에 이스테스 로켓 엔진을 넣으시면 결합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CNC 가공 로켓 엔진의 경우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가공 제작했던 모터 어셈블리입니다. 보시면은 모터 상하부에 마운트 링이 있습니다. 저게 지관 내경과 같은 사이즈라 지관에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마운트 링을 빼고 찍은 것인데 마운트 링을 넣으면 정확하게 중심 정렬이 돼서 좋습니다. 안쪽에는 나사선 작업이 돼 있어서 지관 위로부터 볼트를 체결해서 안쪽에 있는 나사산까지 볼트가 도달하면 체결이 잘 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직접 제작하실 경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PVC 로켓 엔진 마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VC 로켓 엔진을 많은 분들이 지금 제작하고 계신데 어떻게 마운팅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PVC 로켓 엔진 제작 방법에 대해서는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로켓으로 TVC 추력 편향제어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마운트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TVC에 대한 영상은 우측 상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TVC 시스템을 구성하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순 마운트만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사례들처럼 링을 만들어도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상하부에 마운트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셈블리를 시킬 때 구멍에 잘 맞춰서 정렬을 시키면은 간편하게 마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이제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PVC 로켓이 있고요. 직원에 이런 식으로 고정시키면 됩니다. 아까 모델링한 파트를 3D 프린팅 해주고 하부는 이런 식으로 끼워주고 상부는 위에가 결속돼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트로 체결해 주면은 잘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지관에 끼워주면은 되는데 구멍을 좀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관과 잘 맞기 위해서는 이렇게 송곳을 사용하면은 구멍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볼트를 잘 체결해 주면은 연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고정됐네요. 참 쉽죠? 오늘은 영상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